오늘 주제는 장거리 후원 방법과 노하우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장거리 후원, 많은 스폰서님들이 하고 계시죠? 나는 언제쯤 장거리 후원을 해야 하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궁금증과 그런 것들이 생기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후원이란 우리가 하는 일은 후원 사업이라고 하죠? 네, 후원이란 바로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를 돕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장거리 후원이란 나와 거리가 멀리 떨어진 파트너를 돕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비록 우리는 나의 인맥은 나의 가까운 곳에 있지만요. 파트너가 파트너를 소개하고 그 파트너가 귀한 파트너를 소개하면서 그 연결 거리로 인해서 나의 집에서 100km, 200km, 멀리는 300km 이상까지 떨어진 장거리 파트너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업 시작했을 때 어떤 고민 많이 하세요? 나는 파트너가 언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귀한 파트너 한 분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근데 파트너가 생겼어요. 그 귀한 파트너님이 장거리에 계신 분을 소개했다고 치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 또 일을 해보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귀하게 얻은 파트너인데 내가 이런 고민을 할 시간이 있을까요? 네,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장거리 후원 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후원 사업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도 먼 거리도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는 후원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네, 저는 기간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효율성과 효과성을 조금 드리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그리고 나의 만남이 나와 가까운 지인이나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친하고 너무 좋아하는 사랑하는 친구가 나와 200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나와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지인을 컨택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도 뎁스는 장거리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 가까운 곳부터 인프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장거리에 파트너가 생겼다고 치면 그럼 장거리 후원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장거리 후원을 안 하고 내가 머리로 재기 시작하면요. 그 작은 걸로 인해서 큰 것을 잃게 돼요. 나에게 타이밍이 왔다면 장거리 후원을 하셔야 하는데요. 누구에게 맡기지도 마시고 내가 직접 스폰서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성이 커질 겁니다. 장거리 후원을 하기 이전에 점검하셔야 할게 있어요. 첫 번째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즈니스 마인드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쭉 뽑아드리자고 하면 우리가 장거리를 후원할 때 이동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조금의 교통비나 많게는 조금 많은 교통비도 필요해요. 결국엔 경비가 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비가 나의 비즈니스의 사업 투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거리에 있는 그 한 라인에만 쓸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1시간, 2시간 아니고요. 정말 먼 거리는요. 왔다 갔다 3시간, 4시간. 많게는 왔다 갔다 뭐 5시간, 10시간도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 이동 시간의 거리가 나에게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하나의 그런 시간에 모두 다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1시간 만나고 이런 것보다 조금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거리 한 라인에만 쓸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온전히 부업자라고 하더라도 신규라고 하더라도 온전히 그 시간을 뺄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후원을 하는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가까운 옆집 엄마를 만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장거리에 있는 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후원하려는 그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나는 아직 주급이 많지 않아. 나는 사업을 한지 얼마 안 됐어. 이렇게 하면서 타이밍을 놓치시는 분이 많아요. 가까이 있는 그의 스폰서가 하겠지. 주급이 되시는 스폰서님이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 나와 라인을 함께 하고 있고 그 일을 성장시키고 있는 신규 리더님이나 파트너가 생기셨다면, 그 파트너를 에게 나의 손길이 닿는다면 훨씬 더 높은, 더 많은 것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와의 약속을 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눈이 오거나 조금 찬바람이 불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를 자꾸 집 안에 묶어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왜?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나와의 약속을 정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노력한다고 100%가 되진 않겠지만 그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박청자 스폰서님께서도 장거리 후원을 몇 년이고 지속하고 계시고, 눈, 비, 폭풍우가 와도 늘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저도 장거리 후원을 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박청자 스폰서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나도 그런 상황이 와도 꼭 해내리라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장거리 후원을 하게 되면요, 끈기를 통해서 신뢰가 쌓여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신임을 얻으면서 뎁스는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럼 장거리 후원 하셔야겠죠? 저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풀어드리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 제 사례를 넣었습니다. 저는 2016년도 유산아를 만나서 자영업으로 겸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돈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내가 얻을 수 있는, 지금 현재 만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 더큰 꿈을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로 유산화를 선택했고, 그 유산화로 미래를 바꿔가기 위해서 제가 결단이란 걸 하면서 사람을 소개하고 시간을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여기 부천이라고 쓰여져 있는 분 있죠? 부천에서 제가 부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지인들, 가까이 많이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로부터 유산화를 전달하기 시작했고, 서서히 인프라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안산, 이 노란색으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제 소개한 명단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안산에서 파트너가 나왔는데, 이 파트너님 또한 저랑 거리는 좀 있었지만 제가 소개한 파트너예요. 근데 저는 항상 자영업장도 부천에 있었고, 그때 당시에 아이도 어리고, 그래서 제가 이 유산화를 잘 하기 위해서 시간을 알차게 쪼개 쓰긴 했는데, 소비자도 그리고 파트너도 우후죽순 너무나 다른 거리에 있는 파트너들이 마구 컨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안산 라인이 나오면서 저는 처음 장거리 후원? 솔직히 장거리라고 보기 어려워요, 지금 현재는. 예전으로 비교하자면 부천에만 있다가 안산이라는 곳을 가려고 하니까 매주 시간을 내야 했어요. 매주 시간을 내야 했고, 매주 시간을 내면서도 그때 제가 당시에 만삭이었거든요. 임신 중이었고 만삭이었는데, 이 분과 자주 소통이 잘안 되는 경험을 갖게 가져가요. 그래서 이 라인이 처음에 제가 6개월에 실버 가면서 이 안산 라인이 안정화시켜질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가 안정되면서 골딜 같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걸 점검해 보면 바로 차이점이 있었어요. 부천에서 라인을 내렸던 이 부분은요, 매일매일 보더라고요. 제가 같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자주 보고, 또 만남도 또 만나고, 끊임없이 만나다 보니까 뎁스 빌딩이 참잘 되는 거예요. 근데 안산에 있는 파트너님들은 주에 1회를 본다고 해도 자주 못 보고, 또 어떤 상황이 오면 또못 보는 경향이 생기고, 또 그분들에게 복제를 시키려고 하니까 뭔가 어려움이 자꾸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제 마인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못 보고 또 오래 걸리다 보니까 내가 제 스스로가 그 시간을 못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착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인이, 원래는 BC 사업자들이 여러 분 많이 계셨고 많은 인프라를 계신 분이 계셨지만, 저는 결국 이곳에 있는 사업자분들도 소비자로 변하게 됐어요.
이때 깨달았어요, 저는. 아, 이렇게 사람을 많이 찾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가 다시 점검을 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골드가 된 이후에 다시 이 일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안정화를 시킬까를 고민했을 때, 부천 라인은 더욱더 안정적으로 시간을 써가면서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냈고요. 요 안산 라인은 제가 오토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어요. 다시 만들려고 보니까 제 명단이 들어가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제 인프라는 웬만하면 가까운 곳을 찾는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부천에 있는 제집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찻길 건너에 있는 요가원, 원장님을 컨택하게 됩니다. 그 원장님을 통해서 저는 이 부천에 또한 줄을 내릴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소개해주고 소개해주면서 정말 이 사업으로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의 가치를 전해주고 싶다라고 전달해주신 분이 바로 천안에 계신 친언니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컨택한 건 아니지만 다시 장거리 후원이라는 걸 하게 됐죠. 그래서 천안이라는 곳을 가게 됐고 이 부천에 있는 제 인맥의 파트너님을 도와드리고자 천안을 가게 됐는데요. 이 천안에 있는 친언니분께서 처음에는 여러 상황으로 아이도 너무 어리고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 않았고 네트워크에 부정적이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적극적이진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때 무슨 결심을 했냐면요. 저는 분명히 이 라인을 만들고자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의도치 않게 천안이라는 장거리 후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때 천안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이도 고민하시겠죠, 이 타이밍에. 근데 저는 이분을 만나 뵙고 나서 어떻게든 여기서 뎁스를 만들어 보는 걸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졌고, 저와의 약속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자. 근데 그러기로 했던 마음 중에 제일 중요했던 건 만났던 친언니분께서 유산화에 대한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배우고 싶고 그리고 저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이 일은 어때요? 속도는 다르지만 하고자 하는 분을 성장시키는 일이니까 여기서 제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를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루에 일주일의 시간을 라인별로 시간을 쓰잖아요. 저는 이 라인을 안착화시키기 위해서 하루에서 이틀을 쓰기 시작했고요. 왕복으로 2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근데 매주 가면서 이분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8개월 됐을 거예요. 8개월 동안 정말 사람이 잘안 나왔어요. 소비자? 저도 한번 만나보지 못한 소비자? 정말 소개가 저를 볼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 8개월 지나면 리더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안 되나 봐. 그만할까? 8번 만나고도 그런 생각이 오실 수 있는데 제가 처음 그랬잖아요. 옛날 같은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8개월 동안 관계십 하면서 이분께 뭘 했냐면 어차피 이 일은요. 소개하고 먹고 쓰고 소개하고 소득을 만드는 거지만 먹고 쓰는 거, 내가 제품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제품에 대해 푹 빠져야 되고요. 그걸 위해선 공부도 해야 되고,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파트너를 맞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어때요?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라는 걸 하잖아요. 엄마로서. 똑같아요. 이일 평생 나와 함께 할 파트너가 나오기 위해서 맞이할 준비를 해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매주 진행되면서 이분의 마인드가 막 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눈빛도 변하고, 말씀도 변하고, 유산화를 전달하고 싶다는 욕구도 변하고, 변하는 것들이 보이면서 저는, 사람을 만나진 못했지만 그분의 변화가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웠어요.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8개월 만에 신규 한 명이 소개하게 돼요. 근데 이 신규 한 분을 저를 만나게 못 해주시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 신규분이 저를 안 만난다고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을 만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원데이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안하고 가까운 대전 세미나에 이 신규분을 초대하게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신규분이, 정말 귀하게, 감사하게도, 1월에, 2020년 1월에, 그 원데이 세미나를 오시게 됐고요. 저는 불이 나게 그분을 만나러
그곳에 가서 인사를 하고 식사도 하고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말 유산화가 별반 다른 다단계가 아니다라는 소개를 해드리면서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저는 매주 천안에 와요. 저는 이 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잘할수 있게끔 도와드리러 오는데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만나 뵙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만남을 약속을 받았고 감사하게도 다음 주에 이분이 그분의 집으로 오십니다. 저는 진짜 예상하지 못했지만 와주셨어요. 저랑 약속한 게 있어서 한 번만 오면 되는 줄 아셨대요. 근데 제가 헤어질 때 그랬거든요. 다음 주에 또 봬요. 근데 저와 함께 했던 그 자리가 나쁘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주도 오고 그 다음 주도 오고 정말 네트워크가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 이름인 줄 아실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셨는데 유산화가 참 괜찮은 회사다라는 것을 느끼시면서 저를 계속 만나게 되셨습니다. 이분께서 제품 효과를 보시고 한달 만에 한 분을 또 소개하시겠어요. 세 번의 뎁스가 내려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소개한 분이 정말 소개 잘 못, 할 사람이 많이 없어요 하셨지만 가까운 지인분들께 유산화로 브랜드 체인지를 시켜주셔서 이렇게 네 라인이 내려가고 계세요. 한 명의 소개가 저의 그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8개월의 관계식과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뎁스가 빌딩이 됐고 그 중에 정말 우리 그러죠? 뎁스에 진짜 이 가속도를 붙여줄 파트너가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기대했어요. 왜? 분명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꼭 맛봐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고, 제가 꼭 해내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후원을 하면서 이분을 만난 이제 천안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라인이 내려갔고, 이분을 보면서 위에 계신 파트너님들도 용기를 얻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한 파트너 한 분이 나왔고, 그 감사한 파트너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이분도 소개는 잘 못하지만 전주에 계신 파트너님들을 만들게 되고 또 그에 위에 계신 파트너님들도 소개를 잘 못한다 하셨고 했지만 천안에 또 다른 지인을 소개하면서 모두 다 성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한 라인을 우리가 5천 만드는 일이잖아요. 누구와 하고 만들지. 그거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해주겠지 하면요. 절대 그 라인은 안정화되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했고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이 라인을 제가 잘 살려볼까,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라고 생각하면서 장거리 후원을 되게 즐겁게 했어요. 그냥 흥얼흥얼 노래 부르면서도 가고요. 저희 신랑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지희야, 너 노래 실력이 늘었어. 뭐하고 다니는 거야? 막 이럴 정도로. 오랫동안 차를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녹음 파일도 듣고 저희 내적 성장도 하는 시간도 되고 했지만 가끔씩은 노래도 부르고 꼭 소풍 가는 설레이는 우리 파트너님 만나는 그 설레이는 기분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라인십을 잘 가져가기 위해서 제가 했던 건 천안에 파트너님이 나왔을 때 안산에 계신 다른 분들은 다 소비자로 변했지만 다시 타이밍이 오신 안산의 파트너님을 함께 모시고 천안에 갔어요. 그리고 이 안산에 계신 파트너님이 천안에 인프라를 처음 이제 만나셨고 저의 도움을 받아서 이 라인의 경험을 한번 쌓아보자라고 제안을 드렸고 매주 함께 후원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함께 하다 보니까 이 파트너님들의 라인십이 끈끈해지더라고요. 서로 부족한 것도 있고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다 다르지만 그것을 보완해주는 그런 끈끈한 라인이 됐습니다. 제가 2021년도, 2019년도에 4월에 이분을 만나서 그때 당시에는 오토오더가 C라인, 그러니까 3번 가게 기준, 1번 가게 기준으로 500, 1000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1번 가게 기준으로 오토가 5천을 만드는 라인이 됐고요. 저는 이 라인에 다른 라인도 다 이제 뭐 사업자나 소비자 다 컨택하고 전달하고 도와드리면서 성장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 장거리 후원을 하게 된요 라인에 집중하면서 작년에 이그제큐티브 루비 그리고 그로스 15위에 달성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저는 꼭 해야 할 일을 했던 거고요. 그동안 배운 것을 알려드렸어요. 제가 그동안 배우지 않았다면 장거리 후원도 못 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경험치를 어느 누구에도 나눠줄 수 없지만 그 실수는 한 번만 하자. 한 번이면 됐다라는 생각으로 꼭 이번에는 만들어내자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는 장소만 바뀐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뿐이죠. 하지만 어때요? 그 분으로 인해서 내가 한 라인을 완성시킬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 투자하는 시간을 아끼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 있죠? 저는 장거리 후원은 굳이 피할 필요도 없고요.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더님들께서도 지금 장거리 후원을 해야 할 타이밍이라면 재지 마시고 파트너님 만나러 가시 보세요.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